안녕하세요. 문학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작품은 염상섭 작가의 임종입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걸 가리켜서 임종이라고 하죠.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죽음에 대해서 배우지만 실제로 그 무게를 체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죽다 살아났다. 죽을 것 같다. 라는 말을 쉽게 사용하지만 정작 우리는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영원히 무지하죠. 문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때때로 지나치게 비장한 죽음이 묘사되면서 현실감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소설에서의 죽음은 다른 작품에서의 죽음과는 좀 다릅니다. 평범한 주인공이 너무나 사실적인 죽음 앞에서 악착스럽게 버티는 모습이 나오죠. 그가 세상을 뜨고 나서도 죽음을 둘러싼 현실은 전과 같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읽는 사람은 죽음의 평범함을 실감하게 됩니다. 배경은 1950년대 병원이에요. 주인공은 몸이 좋지 않아 짜증이 심한 상태죠. 여기서 서술자는 주인공을 병인이라고 부릅니다. 병인은 환자라는 뜻이에요. 병인은 입원실에 있으면서도 한의사를 불러오라면서 막 때렸습니다. 몸이 아프면요, 사람들은 자주 섭섭해져요. 주인공 역시 사람들이 자기를 속이는 것만 같고 성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요. 한의사가 아직 출장에서 돌아오지 않았어요라고 사실을 말해도 화만 냅니다. 이제 예정대로 퇴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는 정신이 멀쩡할 때는 집안 걱정도 좀 하고 죽은 뒤에 장례비 마련까지 걱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계속 아프니 병원에만 있겠다고 막 우기는 거예요. 사실 지금 병인의 몸 상태는요,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어요. 마취제로 통증을 누르고요, 강심제로 억지로 심장이 뛰도록 만든 거죠. 살고 싶은 병인의 열망은 대단했습니다. 숨이 끊어지려 할때 버티게 해주는 한약을 지어오지 않으면 퇴원하지 않겠다고 계속 때를 써요. 집안 사람들은 사실 주사와 약에는 관심도 없어요. 집으로 가야 장례를 치르기가 편하니까 그래서 퇴원시키려고 하는 거죠. 게다가 한 달에 2만 원에서 3만 원 하는 입원료가 아까운 처지예요. 그래도 체면과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병인을 계속 타이르죠. 병인은 누가 보아도 병색이 짙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엄청 안 좋아요. 얼마 전에 C 청년이 병문안을 온 일이 있었죠. 그는 병인에게 이번에 땡땡재단의 부사장이 될것 같다는 말을 전하러 왔었습니다. 아마도 미리 내부 정보를 좀 전하고 자기도 병인의 덕을 봐서 한자리 보장받고 싶었던 모양이었죠. 하지만 C 청년은 그의 안색이 안 좋은 모양을 보더니 적당히 있다가 돌아갑니다. 주인공은 C 청년 덕분에 기운을 좀 얻고요. 가족들 역시 그 청년 덕분에 병인의 병세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하고 기대합니다. 병인의 동생 명호는 다음 날 아침 약을 지으러 떠나요. 한의사도 고개를 저으며 치료를 거부할 정도였지만 죽을 때 죽더라도 한은 풀어주자 이런 마음이었어요. 누구나 끝까지 살고 싶어 하잖아요. 결국 병인은 퇴원하는 자동차 안에서 숨을 거두고 맙니다. 명호가 반나절을 걸려서 지어온 약도 입에 대지 못하고요. 자동차가 집에 도착했을 때에는 벌써 병풍이 놓인 빈소방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서 가족들은 각자 이기적인 면모를 보입니다. 먼저 장례를 준비하는 모습부터 살펴볼까요? 호상 차지는 돈 얘기부터 해요. 여기서 호상 차지는 장례의식을 준비하는 책임자를 가리킵니다. 이 책임자는 만약 화장을 하지 않고 선산에 묻을 경우에는 산역, 여기서는 이게 주검을 묻고 묘를 만드는 일을 가리키거든요. 산역이 문제라면서 영구차에 버스 한 대는 따라야 할 테니까 돈이 훨씬 많이 든다고요. 자동차 상만 두 대에 4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먼저 걱정하는 거죠. 다음으로 가족들은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의식을 치러요. 과수택은 교회 사람이 일러준 방식대로 성수를 뿌리고요. 정복제를 지낸 뒤에 도착한 명호의 재종형은 염불을 외웁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고인에게 할 일을 다 했다는 묘한 만족감을 느끼죠. 한약에 집착하고 주사에 의존하던 병인은 예측대로 병원을 나서는 순간 생을 다하게 됐어요. 그동안 병원비와 약값으로 초조해하던 가족들은 병인의 죽음 이후에도 현실적인 절차와 비용을 먼저 걱정합니다. 시종일관 적나라하게 펼쳐지는 죽음의 과정에서 병인이든 그의 가족이든 이기적인 모습은 매 한가지였다고 볼수 있겠지요. 염상섭 작가의 임종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문학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